안녕하세요. 랜섬웨어 예방하기 뭐 이런 뭐 제가 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 제가 했기 때문에 어제 했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랜섬 지금 나오는 랜섬웨어가 특별한 이제 포트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포트를 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윈도우 7에서는 방화벽 이렇게 그러면 보안이 이곳에서 이제 윈도우 가보세요. 가시면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가보시면 이제 클릭해 보세요. 그럼 잠시 후에 나타나는데 얘가 어떻게 하면 인바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인바운드에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포트가 여러 포트가 있는데 445 포트하고 몇개 포트를 들어오던데 그 포트를 타고 들어온대요. 그쪽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을 넣어놨거든요. 그 인바운드 규칙에 들어가서 새 규칙을 씁니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규칙이 없어졌나? 그래서 이제 목록을 한번 또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새 인바운드에서 새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포트를 이제 막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고 싶은 거고 그 포트는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특정 로컬 포트를 막겠다. 어떤 포트를 막겠다. 이걸 할수 있습니다. 어떤 포트냐면 이번에 들어온 놈은 137 아니지. 137부터 139까지와 콤마 445 포트를 타고 들어온 놈이라서 특정 로컬 포트를 이게 어떤 거냐면 개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포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닫아둬도 이 포트가 입구 같은 건데 이 포트를 닫아둬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가서 연결을 차단시키는 거죠. 이것들은 연결을 차단시키고 도메인과 개인과 공용일 때 차단시키고 이름을 뭐그 요즘 랜섬 2017 2년 5월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마침을 하게 되면 요 규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섬 2001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이 규칙들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137과 139 포트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보면 137부터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미. 어제 집에 거는 어제 만들어놨고 이제 제 직장에서는 이제 오늘 아침에 만들었는데 여기 있고 이 137이 뭐냐면 잘 보시면 137이 네트워크 검색 뭐 이런 거예요. 137과 138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138을 가서 이거를 연결 차단 이렇게 하나씩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137, 138 그다음에 또뭐 있죠? 아까 445인가? 445를 쭉 내려가서 445 코트를 여기가 보면 이것들을 다 이건 또 알약에서도 얘를 알아서 끄는 게 있거든요. 그 알약에서도 이제 이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약도 역시 445를 알아서 잡아줬네요. 445는 원격 서비스와 파일 및 프린트 공유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거의 개인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단시키면 되고 그 윈도우 보안 패치 3월 달에 이 보안 패치가 나왔대요. 이미 그래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주셨던 분들은 아마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다 해결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